라면 먹을게 있어. 이거 오늘 먹어볼 건 뭐야? 청정원 신안선 보배 허브맛 솔트. 어디고 마트에서 2,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. 자, 고기 맛 좀 약간 살려주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저 약 미리 양념해도 좋고 아니면 다 뭐야 구운 다음에 찍어 드셔도 좋은데 나트륨 같은 경우 좀 높겠죠. 지금 어두워서 영양성 분이 안 보인다. 그냥 뜯어서 먹어봅시다. 바베큐가 익어가고 있습니다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. 자, 위에 얼으셔서 또 열어줘야 돼. 자, 안에 그리고 자 따서 허브향이 촤악 올라오네요. 자, 이거 가지시다가 이렇게 자, 살짝 밑간 하시고 삼겹살도 백합심은 뭐 따로 안 찍어둬서 짭짤한데 자, 딱 구워서 먹어봅시다. 자, 좀더 나가서 좀더 뜨자. 자, 간에서 아, 맛있겠다. 저렇게 먹어야지 저런데 우리는 멀었어. 저런 경지 가려면 야채 안 먹게 해. 아니 그래도 저기 버섯 같은 거 그거 먹어? 저 고기도 스테이크 같은 거 먹으러 온 건데. 아니 5만원 벌이 될 것 같은데. 아이고 아이고 아싸. 자, 삼겹살 한번 드셔봅시다. 붙어가지고 기름이 떨어져요. 자, 붙었어 완전히. 이런. 잘입니다. 조금 더 있어요. 들리게 못 들리는데 부채살입니다. 한번 먹어봐. 냄새는 또 아, 좋아. 여기다가도 아까 좀 붙였나 보다. 소고기 부채살. 봐봐. 아까 삼겹살 탄 거 어딨지? 이거는. 자, 펜슬 집어서 탔다. 맞아? 추가가 있어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